Before every innovation sees the light of day, and every robot learns on its own. Before every automobile safely drives itself. And every rocket ship reaches the stars. Before every product is printed out of thin air. And every digital twin prevents a tragedy. Before every baby takes her first breath. And every virtual reality becomes reality. Every student has the world at their fingertips. And every patient gets his sight back. Before all this can become real, there is a designer, an entrepreneur, an engineer, a student, a scientist, a visionary, tirelessly working to create a better world, using the most powerful, the most pervasive simulation technology on the planet. Before every product delivers on its promise, there is Ansys.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Ansys 19 업그레이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Ansys 코리아의 박상규 이사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이렇게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1시부터 5시까지 미케니컬, 플루이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Ansys 최신 제품에 대하여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의 상세한 사항은 아젠다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세션이 끝난 후에 온라인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그 온라인 설문에도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중 200명을 선정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첫 세션인 Ansys 미케니컬 업데이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Ansys 코리아의 문정준 차장님과 태성 SNE 조선영 차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nsys 19 업그레이드 세미나 메커니컬 세션 발표를 맡은 태성 SNE 조선영 차장입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컬 파트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컬, 두 번째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피직스, 솔버와 엘리멘트 테크놀로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커니컬 파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컬 파트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복합제에 관련된 Ansys 컴포지 프리포스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이어서 익스터널 모델, 메커니컬 피처, 유저빌리티,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기능이 강화가 되었고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짓 프리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19에서 필드 종속 물성 데이터를 컴포짓 레이업의 특정 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변 소재 정의는 요소별 그리고 플라이별 수준에서 수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메커니컬에서 작성된 메쉬 기반 네임드 셀렉션이 이제 컴포짓 워크플로우에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드들은 다음 항목들을 범위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가능해진 기능들이 들어왔는데요. 뭐 엘리멘트 셋이라든지 오리엔티드 셀렉션 셋이라든지 모델링 플라이 등에 대한 범위 지정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져온 솔리드 모델 특성을 사용을 하면 쉘 기반 복합체 정의를 ACP 프리에 직접 로드해서 미리 격자가 생성된 볼륨에 매핑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솔리드 메쉬와 독립적인 레이업 정의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져온 솔리드 모델에 대한 레이업 매핑을 정의하고 검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플롯 오브젝트가 정의가 되는데요. 뭐 살펴보면 첫 번째 디렉션 플롯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렉션 플롯을 통해서 솔리드 메쉬의 섬유 방향과 요소 법선을 플로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 매핑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레이어 매핑 플롯을 사용하여 레이어 매핑 결과를 시각화하여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시크니스 플롯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컴포넌트 요소 속성 옵션인 릴레이티브 시크니스 커렉션을 사용하면 드래핑 또는 레이어 매핑으로 인한 두께 스케일링을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커니컬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터널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19버전에서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익스터널 모델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풋 파일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노달 로드라든지 아니면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었고 볼트 프리텐션 또한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달 바운더리 컨디션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우측 하단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메커니컬 APDL에서는 D 또는 F 커맨드를 사용을 해 주셨을 경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아바쿠스는 스타 바운더리라든지 스타 클라우드 키워드를 사용을 했을 때의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인풋 파일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스트란에서도 표에 보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정의를 해 주셨을 때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19버전에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보여지는 페이지에서는요. 저희가 MAPDL에서 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경계 조건을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고정이 되어지는 부분과 하중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노달 그룹핑을 컴포넌트 매니지먼트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CDB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익스터널 모델에서 불러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 보여지시는 것처럼 아웃라인 트리에 보시면 네임드 셀렉션 아래 저희가 그룹핑 했었던 것도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했었던 바운더리 리스트들도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왔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워크시트 창을 통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바운더리 노드 정보를 확인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불러왔었던 볼트 프리텐션 정보에 대해서도 또 가지고 와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요. 태뷸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각 스텝별 자유도에 대한 하중을 수정을 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가져온 데이터 외에도 불러온 경계 조건에 자유도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이 이제 가능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딜리트 사용을 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아니면 로테이션 이러한 경계 조건부에 대해서 삭제 또는 추가 작업을 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세 설정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자유도에 대한 표시 색상을 선택을 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상세 설정창을 통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경계 조건부에 대해서 표시가 어떤 색으로 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또는 변경을 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 프리텐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는요. 다음에 아바쿠스의 프리텐션 섹션 이라든지 아니면 MAPDL에서 프리 스트레스 179번 요소를 사용을 했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요, 아바쿠스나 MAPDL에서 만들어 두었었던 이 폴트 프리텐션 하중 값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메커니컬 피처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커니컬 피처에서 새롭게 이제 들어온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클립보드 툴바라고 하는 기능이 됩니다. 이 클립보드 툴바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선택했었던 개체에 대해서 임시 저장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다가 그 화면을 저장하고 싶을 때 프린트 스크린 작업을 해두고 그거를 다른 그림 파일에서 뭐 수정을 한다거나 저장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이 회사 환경 안에서 선택했었던 개체를 잠시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되어 있었던 개체에 추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감성, 빼주는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립보드 툴바를 좀 드랍다운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선택한 거에 애드를 더한다거나 리무브 제거를 한다거나 선택을 하셨던 개체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클리어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작업을 GUI를 사용해서 마우스로 제어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측에 보여지시는 것처럼 단축키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쉽게 또 빠르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을 했었던 개체에 대해서 더하는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 Q, 그 다음에 제거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W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원하시는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각 개체별로 어떻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즉 몇 개를 내가 지금 현재 선택을 해둔 상태인 건지를 가시적으로 바로 확인을 좀 해 보실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서 엘리멘트 페이스 엔티티 타입에 대한 새로운 기준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노멀이라는 항목과 로케이션 X, Y, Z라는 항목이 두 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멀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법선 방향이 선택된 축과 동일한 모든 요소면을 포함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로케이션 X, Y, Z라고 하면 면 중심 위치가 입력각과 일치하는 모든 요소면을 포함시켜서 워크시트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되어진 요소면 기반으로 그룹핑되어 있었던 아이들은요, 절정 기반으로 네임드 셀렉션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요소면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두고 그에 대해서 절점에 대한 정보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부분을 추가를 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자, 다음은 벌스앤데스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다중하중 스텝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 요소를 뭐 생성시키고 아니면 비활성화시키고 아니면 컨택 조건에 대해서 활성화, 비활성화 그 조건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CT를 설치를 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ACT를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저희가 기능으로 아이콘으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Static Structural 아래 리스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 Contact Stack Control이라거나 아니면 Element Pulse and Death라고 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여지는 지금 동영상 보이시죠? 자, 요거는 어떤 조건으로 진행이 되었냐면 서로 다른 팬창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블럭이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두 개의 접촉 조건을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어떤 순서대로 지금 해석을 진행을 했었던 결과에 대한 동영상인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No Separation 접촉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Bonded 접촉에 대해서는 비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후 22도에서 100도까지 온도를 상승을 시켜주고요. 그 상태에서 본디드 접촉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22도로 온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위에 레이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순서대로 탑 레이어 비활성화, 두 번째 세컨드 레이어 비활성화. 자, 이런 순서대로 지금 작업을 했었을 때 이 모든 작업이 적용이 되어진 동영상이 우측 하단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ACT를 굳이 설치하지 않으시고 들어와 있는 아이콘 기능을 사용해서 편하게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터리얼 플로팅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이 매터리얼 속성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색깔로 표기를 해주는 기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에서 지오메트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인서트 매터리얼 플롯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 상세 설정창을 통해서 어떠한 속성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같은 색깔로 보여줄 것인지를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아이소트로픽, 일라스티시티라든지 덴시티라든지 이런 매터리얼 속성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좌측 하단에 보여지는 것처럼 같은 값을 가지는 아이들끼리 같은 색깔로 출력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요, Explode Factor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개체들도 있을 거예요. 자, 걔네들에 대해서도 바로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Explode Factor를 좀 사용을 하시는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Material Plotting을 할 때 굳이 바깥에 있는 개체를 하이드 시켜가지고 안에 있는 개체의 물성 속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좀 더 편하게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메커니컬의 유저빌리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리포트, 저희가 보고서에 나오게 되는 결과값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능이 새롭게 두 개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에버레이지 그리고 토탈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에버레이지나 토탈은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출력해 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에버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나온 결과에 대한 민맥스의 그 값 자체의 평균값으로 출력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 토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산술적으로 다 더해가지고서 값이 얼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탈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요,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래 보여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이 토탈 기능을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ength라든지 area, volume, mass, force, moment, energy 등에 대해서 토탈 결과를 출력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가 detect several min-max라고 해서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브 기능을 사용해서 원하는 지역의 피킹을 통해가지고 그 국부 영역 영역마다의 결과 값을 출력을 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은 좀 더 심화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국부 영역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그 국부 영역에서 갖게 되어지는 민맥스 값을 출력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가 출력이 되었어요. 그 결과 항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Create Local Max Probe 또는 Min Probe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여지시는 것처럼 국부적으로 맥스 값이 얼마인지 민 값이 얼마인지를 출력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부적으로 갖게 되는 민 맥스 값은요, 이 워크시트를 통해 가지고 얼마의 값을 갖는지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한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출력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총 6개의 값까지만 출력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6개가 넘는다면 다시 한번 리프레시 작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국부 영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과 파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게 되면 저희가 결과 파일을 툴스에서 read result file 옵션을 사용해서 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 예전 같으면요, 그 RSD 파일 또는 RTH 파일이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에 에러 파일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하게 결과 파일만 들어가 있으면 바로 저희가 불러서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DNCS 솔루션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결과 파일, 자 그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통합된 파일들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 개별적으로 나오게 된 결과 파일들만 있으면 그 결과들을 또 가지고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게끔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리절트 파일에 대한 지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결과에 대한 스코핑 메소드를 리절트 파일 아이템으로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다음에 항목들을 아이템 타입 속성으로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aterial ID라든지 element name ID, element type ID, element ID, node ID 등을 저희가 선택해서 바로 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각 단계에 대한 결과 파일들을 수동으로 추가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자, 그 결과에 대해 출력해라 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항목 하나를 일단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결과 항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 Create Result at All Set 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만약에 다섯 개의 셋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경우 자동으로 Total Deformation에 대한 다섯 개의 셋이 순서대로 결과 항목으로 추가되어져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작업해서 진행을 했었던 결과를 확인했었던 이 부분이 좀 더 시간이 단축시켜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이 추가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온디맨드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저희가 이제 해석을 진행하다 보게 되면요. 이 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해요. 결과 파일이 너무 커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순한 해석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데이터를 결과 파일에 기록하지 않고요. 응역, 탄성 변형률, 열 변형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온디맨드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결과 파일 크기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도중에 디스크에 쓰고 읽고 하는 이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좀 사용을 해 주시려고 하면요. 이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아웃풋 컨트롤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속성을 노라고 정의를 좀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그에 대한 상세 설정 창에서 온디맨드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통 노라고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스라고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좀 더 빠르게 해석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메커니컬의 토폴로지 부분은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섯 번째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버전에서는 ACT를 좀 깔아서 설치한 다음에 사용해 주셨고요. 18버전에서는 정식으로 저희 어널리시스 시스템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거는 저희 19버전에서도 동일하게 시스템에서 가지고 나와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9버전에서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성하중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관성하중을 입력을 해놓고 이를 고려해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해석을 진행을 했었을 때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하중을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제 열 하중을 고려를 좀 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멀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템퍼레이처 로드 이펙트를 고려를 해 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측의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단 조건이 열 조건 효과를 제외하고
해석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요. 아래쪽을 좀 보시게 되면요. 열 조건 효과를 포함을 시켰을 때에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열 조건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확연하게 얻게 되어지는 최종 모델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19버전에서는요. 이런 관성화 중이라든지 열 조건에 대한 고려를 해서 좀 더 명확한 최적화된 형상 모델을 얻어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요, 윈도우에서만 지원이 됐었던 이 RSM 솔루션 수행이요, 이제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 클러스터에서도 진행을 좀 하실 수 있게 기능이 좀 강화가 되었고요.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요, 기존에는 저희 베타 옵션으로 들어갔었던 이 프라우드 기능이 다중 프라우드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이 향상되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페널티 팩터를 정의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데요. 자, 현재는 페널티 파라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페널티 팩터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널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는 중간값에 대한 최적의 밀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의 값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런타임은 줄여주실 수 있겠지만요. 중간 밀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워크플로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18버전, 17버전 차이가 났었죠. 17버전에 비해서 18버전은 저희가 바로 검증 해석 시스템을 생성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졌었는데 이 워크플로우가 19버전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저희가 앞쪽에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해석을 진행했을 때 선행이 되었었던 이 해석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이 검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해석 시스템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트랜스퍼 투 디자인 밸리데이션 시스템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행했었던 거 바로 앞에 정의가 됐던 시스템만 하나 검증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19버전에 들어와서는요. 앞에 여러 개의 시스템이 물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일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선행되었었던 모든 시스템이 그대로 넘어와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중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작업을 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메커니컬 파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싱인데 전처리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격자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부분에 대해서 전처리 이 격자 생성하는 부분이 괜찮아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 심플리파이 메싱 사이즈 UI를 활성화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거를 옵션 창에서 제어를 해주시게 되면 활성화를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바깥쪽으로 디폴트로 보이게 되면서 빠르게 좀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UI 옵션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시키는 자, 이 그 옵션에 따라서 어떻게 상세 설정 창이 달라지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사이즈 펑션이라고 해서 뭐 커베이처 기능이냐 아니면은 픽스드냐 이런 옵션을 정의하는 게 먼저 나와 있었는데요. 이 UI 옵션을 활성화 시켜 주시게 되면 요소 사이즈 얼마를 줄 것인지, 디피처링 사이즈는 얼마를 부여를 해줄 것인지 자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활성화되어져서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쉘메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쉘메싱에 대해서 실린더 형상에 대해서 격자를 생성했을 때 그 실린더 형상을 온전하게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18버전과 19버전에서 이 실린더 부분에 대한 격자 형상, 기본적으로 생성해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홀근처 격자의 그 생성도 여부도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 와셔 생성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시려나요? 연두색으로 보여지는 게 원래 형상이고, 그 다음에 회색 격자 형상이 저희가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생성을 해놓은 격자 형상인데요. 이 우측 하단의 왼쪽에 보여지는 게 19, 그 다음에 오른쪽에 18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홀 부분을 온전하게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격자 형상이었다고 하면, 이제 19버전에서는 이 홀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서 균일한 격자가 생성이 되어줄 수 있게끔 기능이 좀 향상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카테시안 메싱에 대한 지금 부분이 들어왔는데요. 스텝 또는 바디 피티드라고 하는 기능이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하나씩 스텝을 쌓아가면서 격자를 생성하는 게 스테어 스텝.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 외곽의 형상에 대해서 맞춤 형상으로 격자가 생성이 되게 하는 게 바디 피티드라고 하는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형상에 따라서 뭐 스테어 스텝이나 아니면 바디 피티드 옵션을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멀티존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좌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좀 일치하지 않는 단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멀티존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균일하지 않은 또는 격자를 생성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버전에서는요, 기능이 좀 향상돼서 바로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인지에서 균일한 격자가 생성이 되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멀티존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된 것을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맨 메시라든지 아니면 오그리드 패턴에 대한 격자를 생성해 주는 부분 또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다이나믹 부분입니다. 다이나믹 부분에 대해서는 익스플리싯 다이나믹 부분과 RBD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기능 강화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예전에 LS 다이나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저희 조인트 조건을 부여를 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STR을 사용했을 때는 이 조인트 조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버전에서 드디어 STR을 사용하셔도 조인트 조건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주는 조인트 모든 조건을 사용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조인트 로드를 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조인트에 대한 상세 옵션, 저희가 뭐 멈춤, 잠금, 복원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인트 매스도 추가를 해줄 수 있게 되었고요. 드랍 테스트에 대해서 저희 처음 해봐요. 그러면 저희 메커니컬 위자드처럼 드랍 테스트 위자드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확인을 또 해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LS 다이나에서 생성된 K파일을 익스터널 모델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능 또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이나믹의 마지막 부분 RBD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BD 부분은 간략하게 기능이 좀 들어온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 지금 RBD를 사용해서 이제 시스템 레벨의 과도 해석에서의 강체 또는 유연체의 어셈블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지금 파트들이 묶여져 있는 개체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 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제가 뒤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동영상은요, 드론의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무작위 목표 위치를 정의를 해두고 20개의 지금 드론을 발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만날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곳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값인데요. 보여지는 동영상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따라가면서 해석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시스템 레벨에 좀 더 다양한 RBD 해석을 진행을 해 주실 수 있게끔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CS 코리아의 문정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태성 SNE의 조선영 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분야는 피직스 분야하고 솔버 앤 엘리먼트 테크놀로지 부분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어쿠스틱 분야의 IPML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구형상이나 직육면체의 음장을 구현해서 음장 해석을 하셨었는데요. 이러한 제한된 음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IPML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PML을 사용해서 이제 클로저의 형상의 제한이 없이 카테시안 박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한 메시 사이즈가 줄어서 해석 시간이 단축되고 물리 영역에서의 그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쿠스틱 분야에서 트랜스퍼 어드미턴스 매트릭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머플러 애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인데요. 복잡한 천공 구조물을 적용하지 않고 천공 치수에 기반한 수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홀의 레디어스나 그리드 피어리어드 그리고 스트럭처 티크니스 등을 설정을 하셔서 그림과 같이 천공 형상을 사용하지 않고 매끄럽게 중식축을 사용해서 바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필드 마이크로폰 리절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임의의 위치에서 압력이나 SPL, SPLA, 그리고 페이즈 등과 같은 어쿠스틱 퀀티티를 해석에 사용한 주파수 대역으로부터 이제 플로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음원으로부터 1m 혹은 그 임의의 거리에서의 음압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쿠스틱 리절트 관련 내용이고요. 어쿠스틱 리절트에서 이제 파필드 극좌표에 대한 방사형 경계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극좌표 플랫을 잘라내서 오른쪽 상단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바운드에 최대 최소 dB를 입력해서 리듀스 레인지를 표현한 극좌표 플랫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포트 간의 그 트랜스미션 로스 그리고 업서션 코에피션티 그리고 리턴 로스 등을 플랫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된 지오메트리 엔티티 또는 노드에서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프레셔 그리고 SPL, SPLA 등을 플랫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Separating, Mopping, Adaptive and Remeshing Technology입니다.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 또는 J 인테그랄의 그 파괴 기준을 기반으로 한 정적 크랙 그리고 전파 해석 또 이런 것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페리스로우로 정의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P로 균열 진전 해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랙 프로파게이션은 세미 일립티컬, 그리고 아비트러리 크랙, 그리고 프리메시드 크랙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엔시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케니컬 컨투어 플롯과 애니메이션 조합 그리고 프로브를 사용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넌리니어 어댑티비티 뉴 피처에 대한 소개입니다. 기존에는 테트라 엘리먼트의 퍼스트 오더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R19에서는 넌리니어 어댑티비티 해석 시 10노드 테트라 요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변형으로 인해 왜곡된 영역을 리메쉬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동영상은 이제 넌리니어 어댑티비티를 사용한 예제이고요. 왼쪽은 이제 글러스 블로잉이라는 해석을 한 사례와 크로스바 임프레션 사례를 보시고 계십니다. 왼쪽 그 글라스 블로잉 관련된 내용은요. 12번의 리메싱을 수행을 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13번의 리메싱을 사용해서 수렴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택 크라이테리어만 사용해서 수렴된 예제이고요. 형상을 이제 스플릿하지 않고 넌리니어 어댑티비티만 사용해서 6번 만에 리파인먼트에 수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영상도 동일하게
CFD 관련된 영상이고요. 지금 동영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Nonlinear Adaptivity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One-Way FSI 관련된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매핑은 이제 모든 타임스텝마다 반복되는 이제 메시 매핑으로 이제 매핑 시 느리고 그리고 변수를 보관해서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새로운 매핑은 이제 인메모리 매핑을 사용해서 파일의 IO가 이제 감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케니컬 매핑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미케니컬에서 CFD 메시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 자료와 같이 볼륨메트릭 로드의 경우 약 3배, 그리고 서피스 로드의 경우 30배에서 40배 정도의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패스트 서멀 솔버 엔헨스먼트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돼서 고급 기능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커필드 필드 엘리먼트 내용입니다. 220번대의 서멀 앤 스트럭처럴 마그네토 엘리먼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그네틱 자유도가 있는 구조 및 열에 대한 새로운 커플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멀 로드, 그 서피스 로드, 바디 로드, 마그네틱 로드, 마그네틱을 위한 바디 로드, 그리고 일렉트로 마그네틱을 위한 바디 로드 등이 있습니다. 로젠츠는 커런트 캐링 컨덕터에만 적용이 되오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서머 마그네틱 해석 분야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전자나 자동차, 항공, 마이닝, 오일앤가스, 철도 등이 이런 서머 마그네틱 해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고요. 서머 마그네틱 시뮬레이션을 한 사례입니다. 정적 유도 가열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솔리드 226번을 사용한 커플링 해석을 한 사례이고요. 속도 효과로 인해서 이제 실린더 내에 에디 커런트가 발생해서 그게 바로 다시 다음 이제 힛 제너레이션을 저희가 결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사례고요. 그 BH 커브를 이제 적용한 온도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모션 of the electromagnetic actuator의 그 모션을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강자성 코어 캡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투과성 로드의 슬라이딩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정적 해석을 수행한 예제입니다. 다음은 솔레노이드의 응력 해석 결과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마그네틱 포스에 의해서 이제 코일의 변형이 발생되고 그 변형에 의해서 자기장하고 자력이 변하는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그동안 레거시로 빠져 있었던 마그네틱 부분이 다시 이제 APDL로 다시 복원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R19 버전부터는 그 마그네틱 분야의 해석도 적용을 해서 다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버하고 엘리먼트 테크놀로지 관련된 개선된 내용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R18.2에서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릴리즈를 했고요. 컨택 부분에서 이제 스몰 슬라이딩 컨택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몰 슬라이딩 컨택에 대해서 이제 모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 스몰 슬라이딩 컨택의 가정은 컨택하고 타겟 서피스 간에 약간의 미끄럼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 길이의 20%로 제한이 되고요. 그 20%의 접촉을 이제 초과했을 때 그 로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를 꼭 유심히 보셔야 될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몰 슬라이딩 컨택 옵션이 파이나잇 슬라이딩으로 이제 수렴에 이제 어려움을
적다거나 이제 해결 방법을 좀 찾을 수 없는 이제 복잡한 컨택 모델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몰 슬라이딩에 대한 리니어 컨택을 사용한 예고요. 리니어 컨택에서 이제 스몰 슬라이딩 컨택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해석 시작한 다음에 컨택 서칭을 한번 수행해서 논리니어보다 시간을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니어 컨택 솔빙 타임이 이제 490초 정도가 걸렸고요. 이제 원 이터레이션 논리니어 솔빙 타임이 한 1081초 정도 걸린 거로 이제 리니어 컨택 솔빙 타임이 거의 절반 이상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엔진 모델의 이제 비선형 정적 해석을 파이나이트 슬라이딩하고 스몰 슬라이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R18.2에서 파이나이트 슬라이딩하고 스몰 슬라이딩 옵션을 적용한 결과 45번의 이터레이션이 걸렸던 것이 27번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빔 투 빔 컨택 시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키 옵션 14번을 사용하시면은 타겟 엘리먼트 수에 따라서 옵션을 0에서부터 2까지 그림 차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조절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튜브하고 코일의 솔리드 요소와 빔 요소를 사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케이스 3에서는 빔 튜브하고 빔 코일을 사용해서 해석을 수행한 결과로 변이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응력 결과 또한 케이스 2와 3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해석 시간도 가장 짧게 소요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랜지언트 다이나믹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선된 사항으로는 이제 새로운 타임 인테그레이션 알고리즘인 백워드 오일러 타임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해서 일부 비선형 문제에서 이제 알고리즘 내에 뉴메리컬 댐핑에 대한 그런 수렴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신 부분이 백워드 오일러 타임 인테그레이션으로만 수렴된 결과로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본 통합 상수와 그 솔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 인테그레이션 컨스턴트와 솔버 세팅만으로 수렴과 성능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워드 오일러 시간 적분을 사용한 사례고요. 해외 오일 앤 가스 부분에서 고객사에서 드릴 스트링 해석을 백워드 오일러 시간 적분을 사용한 사례를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메쉬 베이스드 레인포스먼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R19에서는 이제 레인포스 요소 생성 시에 하이 오더 엘리먼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형상학적 모델링 및 솔루션 어큐레시가 이제 개선된 솔리드 186번, 187번과 쉘 281번 요소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NCIS 뉴 피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블록 랑코즈 관련된 내용, 메소드를 모달 해석만 사용했었는데요. 이번 R19부터는 이제 좌굴 해석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MS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서 이번 R19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R19에서 그동안 릴리즈 됐었던 버전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포먼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R18.1과 R18.2 그리고 19버전과 비교해서 DMP 확장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관련된 사례는요. 크립 재료 특성을 이용하여 비선형 과도 해석을 포함한 볼 그리드 어레이의 벤치마크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1024코어 이상부터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DNCIS를 사용해서 스파스 솔버에 대한 비대칭 행렬을 해결할 때 18.2버전 이하의 MAPDL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19에서는 비대칭 매트릭스를 해결할 때 스파스 솔버에서의 통신량이 줄어드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도입돼서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오른쪽 차트와 같이
512코어에서의 약 한 3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HPC 라이센싱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케니컬 엔터프라이즈, 프리미엄, 그리고 프로 여기까지 이제 4코어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HPC 원팩에 12코어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레거시 라이센스하고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는 2코어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19버전 릴리즈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에디션 업데이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직접 더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엔시스 코리아나 태성 SNE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스트럭처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사회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문정준 차장님 그리고 조선영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본 미케니칼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저희 엔시스 코리아 태성 SNE 그리고 본 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 공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참석해 주신 200분을 선정하여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온라인 설문을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서 미케니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